감사합니다. 더블유더블유씨 글만 오면 고향 같고 네, 가족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가족을 얘기하는 이유가 이번에 가족을 테마로 발리를 갔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도 같이 느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어디서 또 시작해야 될지 또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2주 동안 사장님들은 이렇게 풍경도 즐기고 했지만 직원들하고 저는 사실은 이제 특히 안전사고 노심초사했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예, 또 리더분들 또 이렇게 처우 그 다음에 대우 이런 걸 하기 위해 신경을 많이 이제 쓰다 보니까 2주가 어떻게 간지도 모르겠고 뭐 안의사를 비롯해서 오늘 예, 가서 이제 너무 해서 사실 오늘 제가 원래는 좀 쉬어야 될까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정여사님한테 말씀 안 들리고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공항 내려가지고 이제 차를 가고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또 전화하고 오셔가지고 특히 아버님이 이제 저를 항상 걱정하십니다. 아버님은 그죠? 끝에 이런저런 말 하다가 야, 이러야 조심을 잊지 않아야 된다. 항상 그런 말 하시거든요. 오늘 초심이라는 얘기를 탁 듣고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내가 이 네트워크에 제가 21년째인데 하면서 이렇게 이제 초심이 뭘까 생각했더니 바로 이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네트워크 사업의 근간이 이 가족인데 제가 가족으로 생각을 하는 우리 시크릿 회원분들 그리고 가족이라고 항상 느끼고 우리 식구라 그러죠. 밥을 같이 오는 또 발리에서 같이 밥을 같이 먹는 우리 식구 특히 이제 이 WWC 그룹의 우리 정여사님 얼굴이 싹 떠오르면서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식구 우리 좀 가족들대로 제가 저기 발리 가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시크릿을 가족이라 생각하면 우리 아이자 회장님이 종손 큰아들이고 그죠? 저는 막내 둘째를 정도 될까요? 그래서 우리 저 시크릿 가족 여러분들 제가 정말 식구라고 얘기하는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 오늘 배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이 이제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요 정말 그 남들과의 만남을 관계로 이렇게 이어가잖아요. 그죠? 사실 정혜연 사장님하고 안재현 사장님 전혀 몰랐잖아요. 여기 와서 레드 다이아몬드 되시고 할 때 눈물 퍽퍽 흘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정민 사장님이나 또 정혜연 사장님 다들 그 누가 골드가 됐다 플래티넘이 됐다 하면 정말 오늘도 이제 또 랠리도 하잖아요. 그죠? 하면 또 앉으면서 눈물 흘리시고 전혀 다른 남인데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눈물 흘리려고 하는 이걸 보면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가족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네트워크 안에서 이 정말 가족처럼 식구처럼 되면서 이 사업이 이끌어갔기 때문에 지금 네트워크 역사를 한 50년으로 그냥 보다 치면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이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그래서 좀 있으면 그죠 뭐 지금 한국에서 지금 등록되면 한 천만 명이 되니까 다섯 명 중 한 명은 네트워크를 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가고 있고 정말 앞으로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 이제는 변방의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A사가 이건 뭐 다른 회사 얘기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정보로서 신한은행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었어요. 신한은행이면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거의 넘버원에 가는 금융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예전에는요 금융계에서 우리를 굉장히 대출도 잘 이렇게 잘 안 됐고요. 그랬는데 이제 신한은행이 전략적 제휴를 해가지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 넥토어 가시는 여러분들, 특히 식길 가시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변방의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을 이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회사에서 저희를 인정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십시오. 네,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저 뭡니까 우리 김현중 이사가 얘기했듯이 그 사회는 이번에 사회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가서 느껴보십시오. 정말 신비롭습니다. 예, 정말 신비롭고요. 그 속에 담겨있는 그 미네랄은 아마 아직까지 안 밝혀져 있는 뭔가 있어도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가서 직접 보시면 우리 브랜드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족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간단하게 여기서 저는 끝내고 사실 오늘 제가 좀 그 반갑게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줄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아까 저 김준호 선생님 할 때 다른 사들은 뭐 한 10년 20년 후에 아시아 시장을 냈지만 저희는 한국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회사가 그냥 말로만 그죠? 말로만 뭐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겠다, 한국을 중심으로 하겠다가 아닌 저희 알자 회장님이 좀 행동으로 보여줬던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글로벌 회사가 글로벌의 이제 오퍼레이션 담당하는 글로벌 COO 하는데요. 네. 오퍼레이션 거의 마케팅과 영업 총괄은 전부 운영에 관한 글로벌 총괄 수장 을 담당하는 글로벌 COO가 최근에 한국에서 선출이 돼가지고요 지금 벌써 한 달 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래야말로 사실 글로벌 COO들 대부분의 글로벌 회사에서 자국인들이나 아니면 그 본사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저희는 글로벌 CFO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의 본사에 지금 이전한 본사에서 다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글로벌 CEO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그 앞으로 글로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심적인 역할을 할 그 분이 오늘 저기 참석을 하셔가지고 제가 소개 잠시만 드리면요. 본인의 양력을 본인이 하면 좀 쑥스럽잖아요. 그죠? 쑥스럽잖아요. 그죠? 제가 소개드리고 제가 인사 말씀 듣도록 하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백상훈 상무 글로벌 CEO는요 A사에서 근무를 98년 그죠? 98년 정도부터 했으니까 그 20년 가까이 A사에 근무를 했었고요. 첫 번째로 맡은 것이 이제 그 플래닝 코딩 우리 저 코디 있잖아요. 이 코디 분들 영업 부서에 기획 부서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사해서 전반적인 네트워크에 관한 이해를 도모했고 그 다음에 간 것이가 이제 저 마케팅에 이렇게 우리 저 아이언플라워 아시죠? 아이언플라워 같은 아메이의 이제 A사의 그 뭐 원포원 프로젝트를 담당해가지고 전설을 쓰내려갑니다. 그 우리 생리대 아시죠? 우리 출시했던 그 생리대를 성공적으로 런칭을 시키는데 어떤 일화를 만들어내냐면 남자분들이 생리대 출시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생리대를 완벽하게 출시하기 위해서 거의 3개월 정도를 직접 생리대를 차고 다니면서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는 그런 일화를 만들어내면서 생리대를 성공적으로 런치를 하는 어떤 그런 마케팅의 그런 일화를 만들면서 승승장구를 해서 A사는 사실은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뭐 공기청정기부터 저희도 지금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부서가 있는데 잘 안 돼서 구원투수로 부사장이 직접 또 가서 정비를 해라 그래서 그 CS 부서에 가가지고 또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 에비센터 아시죠? 에비센터 같은
역시 암에 A사가 한 뭐 15개, 20개 정도 있으니까 그죠? 그게 총괄 담당하는 오기 전까지 담당하는 수장으로 있다가 예, 본사의 인재풀에 체크하게 돼서 아이장 회장님이 또 스카웃을 해서 흔쾌히 또 예, 사실 상무 올 때 A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왜 데려가느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예. 그런데 그런 훌륭한 분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앞으로 저희 글로벌 사업 여러분 기대해 주시죠. 네. 글로벌 사업에 충분해. 예, 아마 뭐 한국과 국제적으로 해도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가진 그런 인재를 찾아오기 힘듭니다. 저희가 힘들게 예, 영입했고요. 예, 자랑스럽게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백상훈 상무이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인사말 하실 때 최고의 회사 또 최고의 제품 그러셨는데 제가 이제 네트워크 뭐 저도 한 20년 정도 경험했는데 저도 여기 조인한 지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조민호 대표님을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열정적이시고 화장실 갈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보면 정말 너무 열심히 하시면서 우리 사업자 사장님들을 생각하시는데 최고의 우리 네트워크 회사의 CEO 조민호 사장님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저는 오늘 너무 기분 좋은 게요. 제가 이틀 동안 지금 일본 이제 시크릿 직원들 만나고 왔습니다. 이틀 전에 이제 정인호 사장님하고 같이 가서 그 엘라드 사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다 같이 미팅을 했는데 오늘 인천 오전에 바로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었고요. 또 여러분들도 제가 누구신지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제 소개를 할게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랠리 할 거 아닙니까? 랠리 할 때 보니까 이제 소개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스폰서가 누구냐? 다이아몬드가 누구냐? 전직은 뭐냐? 현직은 뭐냐? 목표가 뭐냐? 저도 이제 이 무대에 왔으니까 이 무대에 맞게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정미진 사장님 사회 너무 잘 보시면 최고예요. 근데 너무 예쁘세요. 거기다가 사업도 너무 잘하시고 정확하게 그런 오해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정미진 사장님 소리밖에 안 들려 지금. 예, 저의 스폰서는 아이작 회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제 다이아몬드는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이작 회장님 아실 것 같은데 아마 아이작 회장님 저희 영원한 크라운 로얄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은 전직은 조민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A사에서 한 20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 로컬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 서비스, 그 다음에 ABC 그렇게 한 부서를 한 5년씩 다니다 보니까 20년이 지났는데 한 몇 년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직은 글로벌 COO. 근데 COO가 뭐냐? 발음하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기 글로벌 그 CIO 민경은 상무님께서 와 계시는데 IT를 담당하세요. 그리고 CFO는 이제 돈, 금융. 그걸 제외하고 영업, 마케팅, 서비스, 물류 관련된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는데 모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제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의 목표 아까 슬라이드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목표라는 게 그림으로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만들어내야 돼요. 일단은 제가 이제 글로벌을 담당하고 있지만 코리아가 먼저 가장 큰 마켓이고 또 1조가 돼서 넘버원 일단은 코리아에서 넘버원 네트워크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 노력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제
진짜 센스 있으시네. 먼저 제가 오면서 제가 정인 사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올라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내려갈게요. 근데 이 키워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업하면서 꼭 필요한 거고 근데 잘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감사, 땡큐. 두 번째는 선택, 초이스인데요. 첫 번째 제가 감사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정인 사장님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 게 일단 초대해 주시고 이 무대에서 소개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제가 2주 동안 제가 입사한 지 한 2개월 됐는데 2주 동안 정인자 선생님하고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리드립 세미나 1차 때 그 셋째 날인가 이제 진짜 한 배를 타라 그러는데 한 배를 같이 탔어요. 근데 시간이 2시간 이상 걸리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2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정인자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해오셨고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왔고 성공은 어떻게 하고 또 다시 성공을 지키는 건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말 멋지고 훌륭한 최고의 네트워크 리더십 같아요. 박수 한번.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감사할 분이 이제 아이작 회장님인데요. 일단 저를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최고의 회사의 글로벌 CEO로서 저를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글로벌 컴퍼니가 조민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미국이라든지 그게 왜 한국에서 뽑았냐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오늘 와보니까 지금 이제 한국이 뭐 어쨌든 시크릿에서 넘버원 마켓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2개월 동안 있어 보니까 우리 한국에 계신 사장님께서 전 세계를 다 누비시는 것 같아요. 일본, 호주, 미국 뭐 또 새로운 마켓을 계속 다니시는데 거기에 시크릿의 어떤 성공의 키워드가 지금 한국에 계신 사장님, 여기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이 회사에 또 입사하지 않았나 저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감사라는 게 저도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뭘 받았을 때 감사 이러잖아요. 뭘 받았을 때 땡큐 이러는데 근데 이제 제가 반대로 생각해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위즈덤, 지혜에 대한 감사, 열정에 대한 감사, 성공에 대한 감사 이걸 미리 하니까 이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스스로 계속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결국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느냐 나중에 오느냐 10년 후에 오느냐 이건데 와요. 감사하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초이스 선택인데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세미나를 선택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시크릿 선택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이 선택이라는 게 보면 좋은 선택이 있고 나쁜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좋은 선택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거나 많이 나쁜 선택인지 아는데 그러면 이제 좋은 선택을 했어요. 근데 좋은 선택이 순간적으로 좋은 선택이 있고 영원히 오래 좋은 선택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쇼핑을 하거나 뭐 배우자를 고른다거나 인생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택이잖아요. 그 초이스인데 어떻게 좋은 선택이냐 보통 선택할 때 보면은 퍼펙트 완벽한 거에 대해서 야 최고다 이런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이 퍼펙트라는 게 저도 가만 생각해보니까 오래가지 못하더라고. 왜냐 영어 단어를 보시면요 change, innovation, innovation, transformation, update, upgrade 이런 단어가 왜 있냐면은 순간은 perfect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고 변화해요. upgrade 돼야 돼요. 그런 부분인데 그거보다 더 매력적인 단어가 attractive. 우리가 뭘 선택할 때 매력적이기 때문에 선택하거든요. 누가 물어봐요. 제가 어머니한테 왜 아버님하고 결혼하셨어요? 근데 물어보고 또 우리가 예식장 가잖아요. 그러면은 신랑 신부가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야 진짜 남편 아깝다 뭐 아내 아깝다 이러는데 자기들끼리 뭔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크릿 매력이 뭐냐 최고의 제품이지만은 좋은 제품 많아요. 전 세계 어느 시장이든 근데 스토리텔링이 되는 이런 제품은 전 세계에서 우리 시크릿 제품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 매력적이면서 정말 매력적인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키워드가 friendly하다. 그래야 선택할 수 있다.
우리 제일 처음에 카카오톡 나왔을 때 있잖아요. 이모티콘 있죠. 그게 뭐 동물 모양으로 해서 이상하잖아요. 근데 막 보내고 텍스트 보내는 것보다 이미지 보내고는 괜히 기분 좋고. 근데 어느 시간 지나니까 그게 카카오 프렌즈, 뭐 라인 프렌즈라면서 인형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애가 지금 둘째가 5학년인데 이상한 물건을 자꾸 사요. 근데 제가 봐도 되게 허접해요. 근데 걔가 봤을 때는 아주 친근감 있고 아주 매력적인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쇼핑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순간적인 선택은 퍼펙트 할 수 있지만은 꾸준히 영원히 가는 건 매력적이다. 프렌들리하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매력적이고 프렌들리하고 친근해야지 오래 가고 영원히 가고 또 우리 모두가 같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여기 왔지만 내일 끝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을 거고요. 또 저도 이제 또 한 수 배우고 또 많이 듣고 가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비즈니스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니까 우리 함께 우리 목표를 위해서 멋지게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